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 전기차, 미국 전기차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브리핑 드렸는데요. 네, 뭐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반영하시고 전망이 좋은 산업일수록 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셔야 되고요. 오늘 시간엔 차트를 보면서 그럼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게요. 어떤 분들은 이제 투자자,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뭐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저는 양쪽 다 봐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왜? 차트에 생각보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 분석, 예, 정성적 분석들이 합쳐져서 더 좋은 투자가 나오는 거니까. 자, 차이나 전기차의 대표 BYD를 한번 볼게요. 그럼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S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과거에 요 횡보 구간을 거쳤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2파 상승까지 가고 3파 상승을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이게 바로 확 떨어졌죠. 여긴 2파 조정도 안 받고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그게 항상 3파 상승, 2파 하락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 힘에 따라 달라요. 뭐, 이 테마가 요번에 잘, 메타버스 이런 것도 잘안 맞습니다. 전기차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서 변동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올라갔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요 부분에서 리셋해서 다시 올라가면 이게 다시 시작되는 거긴 한데, 하락이 짧아요, 생각보다는. 여기는 거의 반토막이 났죠. 여기서 저기 절반 정도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분 조정만 나온 상태라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셔도 요 S 시그널이 방향이 아직은 하락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 밑으로 요 음영역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여기 음의 영역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잠깐 반등한다고 해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 투자하기가 아주 좋은 때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살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보라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예, 이쪽 라인들까지는 좀 내려가 줘야 안전한 가격인데, 물론 향후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하면 이때 막 사시면 되죠. 그러나 안전하게는 지켜보면서 사자는 거죠. 지켜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바닥에서 못 잡으셨어도 이 중간에 잡으셔도 어차피 올라갈 거면 내가 수익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우측 횡보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는 좀 그림이 정확하게 예, 이렇게 2파 하락으로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1파예요. 그냥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갔어요. 힘이 너무 좋게 그냥 쫙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3파 상승 2파 하락이 잘안 맞아요. 왜? 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S 시그널 때문에 그래요. S 시그널이 얘는 하락이잖아요. BYD는.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이렇게 꺾었죠, 지금. 예. 그냥 무조건 떨어진 게 아니라 살짝 꺾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도 조금 더 강해 보여요. 얘는 지금 횡보로 넘어가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 좀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하고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요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가 초반에 이렇게 해서 3차 상승까지 됐다가 그냥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 잠깐 타다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둘, 셋까지 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S 시그널이 너무 높아요. 여기 보시면 80에 걸려 있고요. 그죠? 80이죠?
그리고 거래량에서 보면 음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누군가가 많이 처분했어요. 근데 개인들은 제가 알기로 많이 안 파셨거든요.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네. 기관 외국인이 팔았겠죠. 그럼 왜 팔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력이라는 뭐 나쁜 세력이 아니죠. 예, 이 투자를 하는 영역에서의 기관 외국인이라는 세력이 이걸 왜 팔았지? 많이 올랐다가 1번, 2번 매력이 그때보다는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음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요 S 시그널이 너무 높은 상태다. 요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글로벌 리튬 2차 전지를 볼게요. 얘도 동일하게 예,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큰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태는 사실 두 개가 동일한데 요게 다른 거죠.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 만 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 16,630원이니까 아직도 처음 가격에는 66% 정도 오른 거죠. 그런데 글로벌 리튬은 만 원에 시작해서 11,3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 안 올랐잖아요. 오른 만큼 조정 많이 받았어요. 아직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상승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매력도는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이 상장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예, 음봉이 강한 음봉, 장대 음봉들이 막 나오진 않았잖아요. 초기에는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나왔네요. 누군가 많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지금은 그 구간이 없어요. 그럼 얘는 예, 생각보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급표를 보면 이게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라 기관 외국인 연일 팔고 있는 거 보시죠? 계속 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사고 있냐?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진짜 뻘개지도록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개인이 다 사고 있죠. 기관 예, 연일 팔고 있습니다. 물량 없을 만큼 팔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요때 조금 사다가 지금은 거의 안 사요. 예, 거의 다 팔고 나왔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차이나 전기차 ETF를 중국인들이 살까요? 미국인들이 살까요? 아니, 안 사요. 이거는 그냥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아시아에 대한 어떤 펀드를 운영할 때 요것도 넣어야겠다. 그럼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부분 빠져나갔다고 보는 거죠. 예, 상당 부분 정리를 해서 그럼 저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얘들이 빠져나간 이후 한동안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예, 상승은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같은 경우 보면 초반에 개인이 많이 샀죠. 지금은 예, 뭐 많이 사놓은 상태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들도 엄청나게 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기관들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서 최근 상태를 보면 개인들도 조금씩 사고 있죠. 기관은 사고 있진 않은데 매도를 하고 있진 않아요. 많이 팔고 뭐 빠져나가고 이러고 있지 않고 외국인도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냥 데이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리튬앤 2차 전지는 아직 제가 볼때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큰 거를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중국과 미국이 둘다 양대 전기차에선 강국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섞어 가는 게 낫다. 예, 한쪽만 너무 올인하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종목에서도 보면 이 왼쪽 종목들이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그 ETF거든요. 그럼 여기 빨간색 박스가 차이나 전기차 우측인데 거의 동일해요. 들어있는 것들이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에도 차이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뭐, 광복 리튬이라든가, BYD라든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같은 이름들이 여러 개 보이죠. 저도 뭐, 이 회사들을 다 알진 못하겠어요.
한번 분석해 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물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는 더큰 비중으로 들어 있고, 글로벌 리튬에는 조금 적게 들어 있겠죠. 대신 글로벌 리튬의 장점은 앨범알 같은 경우가 미국의 리튬 회사 1위거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파나소닉, LG화학, SDI, LNF, 뭐 이런 거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많이 보셨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글로벌하게 잘돼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 헤지에서는 아, 요게 조금 더 강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투자하는 거 장기 투자가 좋은 건다 알아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을 해서 하는 건좀 위험합니다. 물론 좋아 보이는 쪽에 투자하는 건 맞죠. 하지만 10년 투자하시는 거 그렇게 쉽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19년 정도를 이 금융 쪽에서 일을 했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질 못해요. 한 10%에서 20%. 그런데 연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연금 저축,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이런 건 오래 투자하죠. 왜? 강제성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죠. 그래서 은행 정기 예적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수익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회 그 생활도 좀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발생해서 계속 해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 자산이 끝까지 갈 거다 완주를 하면 좋겠지만 유동성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요, 주요국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뭐한 27.9년, 거의 30년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10년 정도는 그냥 갖고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 이탈리아 이런 쪽은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요? 예, 한 7년, 8년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 장투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짐의 장투랑 현실의 장투.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좀 발췌해서 갖고 왔고요. 주식에서 장투는 생각은 이렇죠. 그냥 꾸준히 가면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랑에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리고 먹구름 치는데 진짜 깊은 늪에도 빠지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의 장투,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거쳐갔는데 이게 우하향한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하더라도 살짝 올라갔을 때좀 현금화해서 쓸거 쓰고. 그래서 모든 자산 관리를 할때 저도 이 말씀 드리는데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각 이벤트별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투자를 그냥 장투가 좋습니다. 뭐그 유튜버 분들이 아, 올해 하면은 이거 성공합니다. 그건 갔을 때 얘기라는 거죠. 서울대 좋은 거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대 다 갑니까? 12년 똑같이 공부하고도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서울대를 안 가죠. 그렇다고 서울대 못 갔다고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예, 자기 적성 찾아서 뭔가 다른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서는 장투를 기본으로 하되, 조금 더 배우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뭐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난 장투인데. 아, 응원합니다. 장투 꼭 하시고요. 대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저희 나주부 TV 보셔서 S밴드 다이어그램 활용하셔갖고요. 중간에 수익 실현도 하시고, 그리고 저가 매수도 하시면서 좀이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 엄선해서 한번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